난 당신 뱃속의 아이, 그 아이가 필요해. 뭐? 그 아이, 진성기업 명예회장님이신 할머님한테 양자로 보낼 아이야.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미래잖아?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?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 당신이잖아. 좋고 싫고 선택은 당신이 해.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니까. 그러니까 지금 나랑 거리를 하자는 거야? 내 뱃속에 아이를 두고? 그냥 간단히 생각해. 당신 아이가 우리가 같이 사는 조건이니까 조심하라고.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난 절대로 당신 뜻대로,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. 그건 알아서 선택해. 하지만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당신 표현대로 최고의 팀이 될 거야. 제이슨, 지금 시카고는 새벽인데 내가 자는 듯 깨운 거 아니야? 미안해. 아니 괜찮아.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은? 넌 잘 지내? 어, 나 좋은 일이 생겼어. 좋은 일? 무슨 일? 나 결혼해. 다음 달에. 축하해 줄 거지? 오, 너무 잘 됐다, 제이슨. 축하해. 너무 축하해, 제이슨. 아니, 아무 일도 아니야. 그냥 전화한 거야. 어? 생각 끝났어? 나랑 계속 같이 갈 건지. 대신 조건이 있어. 말해봐. 할머니가 당신한테 주는 회사 지분 3%. 그거 나한테 줘. 그럼 당신 뜻대로 해줘.